미래세태 리서치센터 연구원 김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패스틀리라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총 10조 수준으로 매우 작은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향후 엣지 컴퓨팅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업 소개부터 드리면요. 패스틀리가 하는 비즈니스, CDN이라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용량이 큰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로 현재 나오고 있는 엣지 컴퓨팅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CDN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지를 참고를 해보시면요.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한다든지 동영상도 미국에 있는 기업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글로벌한 기업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서버에서 우리한테 이미지나 동영상 데이터가 오게 된다면 너무 멀리 전송이 되면서 지연 속도가 매우 늦어질 수 있고요. 또 트래픽이 감당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식이 CDN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이들이 거쳐 지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전송 속도도 낮추고 트래픽 과부하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CDN이기 때문에 현재 이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고 동영상, 온라인 쇼핑,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DN을 사용하면 로딩 시간이 50%까지 줄어드는 등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CDN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패스틀리가 그 중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주목을 받은 이유는 패스틀리는 CDN의 소프트웨어 API, 언어를 제공해서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업보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 패스틀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고객사는 쇼피파이, 슬랙,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 옐프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상장 이후 2019년 5월에 상장을 했을 때 24달러 수준으로 상장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11.13달러에서 2020년 7월 종가로 89달러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거의 8배 수준으로 상승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사실 이 빨라진 디지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트래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5G까지 본격화되면 트래픽이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CDN이라는 기술력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2017년, 2018년에 시스코에서 전 세계 연간 IP 트래픽이 2017년 1.5제타바이트에서 2022년 4.8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래픽이 지난 3월 기준으로 YOY 45%까지 급증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틀리가 트래픽 증가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이유는 바로 동사가 트래픽당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스틀리의 요금제를 보시면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첫 10TB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당 $0.12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10TB당 $0.08를 요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저희도 LTE 데이터 뭐 5GB, 6GB당 비용이 책정이 되잖아요. 같은 컨셉으로 이 CDN의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 트래픽 증가가 CDN 시장 확대와 직결되면서 동사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패스틀리는 완제품이 아닌 조립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패스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I를 제공을 합니다. API는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완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아마존 AWS가 제공하는 CDN을 쓸 경우에 각 클라이언트 기업이 자기네 제품을 AWS에 맞춰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반면에 이 패스틀리는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클라이언트의 제품에 이 패스틀리의 CDN 기술을 입힐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형 IT 기업 아마존, MS, 구글 등과 데이터센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을 해놨고요. 이를 통해서 서버 없이 어떤 컴퓨팅 언어를 사용해서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해서 엣지 컴퓨팅 시대에 대비하겠다라는 것이 패스틀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이 되면 75%의 데이터가 엣지 컴퓨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1분기 코로나19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매출은 6,290만 달러, YOY 38% 증가를 했고요. 수익은 아직까지 나지 않는 기업입니다. EPS
ADS는 마이너스 0.06달러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다만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장 구축과 마케팅 비용 때문에 수익은 나지 않지만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2.5에서 2.65억 달러로 예상을 했지만 올해 가이던스 2.8에서 2.9억 달러로 9% 이상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디지털화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 패스트리 추천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미래에셋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